클린비만 누구냐? 지도 늙었다? 그럼 그 위엔 얼마나 늙었겠냐? 여러분 잠깐 기다리세요. 빨리 듣는 느낌으로 헷갈려
아. 자, 이제부터 강점기 시작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2, 1 숙보. MG도 늙었다. 새 소비 주체로 떠오른 잘파 세대.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18일 일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최호섭의 세월이 가면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MG도 늙었다. 새 소비 주체로 떠오른 잘파 세대였습니다. 제목이 좀 자극적이죠? MG가 늙었으면 X세대인 저는 얼마 늙었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 윗세대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고. 예. 그리고 가만히 있는 MG를, 예. 맘대로 묶은 건 사실 업계죠. 예, 업계와 방송계. 한동안 MG, MG 이런 말들이 그냥 미디어에 넘쳐났었는데 자기들이 묶어놓고는 이제 와서 MG도 늙었답니다. 예. 새로운 트렌드를 이끄는 세대가 잘파 세대다. 예, 이제 MG는 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이제 굉장히 폭넓은 나이대였다면 잘파 세대는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G세대랑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알파 세대를 합쳐서 잘파 세대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꽤 광범위하죠, 이제. 예, 더러운 방송국 놈들이라고 하신 분 있고. MG세대가 왜 늙었냐? M세대만 늙었지. 갈라치기 하지 마세요. 예. 근데 이거는 뭐 갈라치기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업계에서 예. 재계에서 만든 거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타겟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이라는 거. 저는 광고를 전공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세대를 갈라서 특징을 잡는 거, 계통 분류하는 것은 가장 많이 하는 게 경영계 중에서도 마케팅 쪽, 마케팅 쪽에서도 광고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뭐 상술이니까 너무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냥 그렇구나. 우리가 타겟이구나. 이 정도고. 문제는 이제 방송이죠. 방송에서 MG세대가 저렇다더라. 듣는 MG들 굉장히 이상하죠. 뭐야? 우리를 왜 묶어? 예. 아무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한번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베테는 올해로 벌써 8년차입니다. 이제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타겟을 알 수가 없어요. 베테는. 베테는 그냥 전국민 타겟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부터. MG가 왜 늙었냐? 메인 작가가 늙었지라고 하신 분 있고. MG세대의 그 제일 맏언니예요. 나이가. 80년생이기 때문에. 너무나 광범위하죠. 자, 아무튼 잘파세대가 베텐 제작진에 이제 막내 작가 한 명이 딱 있거든요. 2000년생. 그래서 잘파세대도 재밌게 들을 수 있게 변화를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 한 달간 출장을 다녀온 저랑 여러분이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한 달간 카타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비하인드 토크도 하는 배홀로 타임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못 본 얼굴 실컷 보시라고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하고 있으니까 예, 확대해서 보시고 또 볼륨 키워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평소에도 베테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에 들어오시면 저희 생중계를 보실 수 있으니까 뭐 유튜브 에러우 채널 켜셔도 되고요. 홈페이지 일정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린 비만 물러나라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이 뭐야? 지금.
컴백기념 문물쇼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스페셜 DJ와 스페셜 게스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나요? 스페셜 DJ들이 오냐오냐 다 잘 받아줬죠. 별거 아닌 토크에도 빵빵 터져줬죠. 이제 그 시절은 갔습니다. 다시 돌아온 억제기 배성재와 함께하는 배홀로 타임 배성재 컴백 기념 무물쇼. 자, 여러분의 그 좋은 시절 이제 끝났습니다. 목동의 봄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강점기 시작이고 제작진도 이제 대본 검열의 시대 다시 맞이합니다. 통폐합. 예. 그래서 오늘은 게스트 다 밀어버리고 예, 통폐합해서 제가 한 시간을 채워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 뭐 궁금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안물안궁쇼라고 할 수 있어요. 무물쇼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연먹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무물쇼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먹이는 건데 예, 아무튼 제가 너무 일찍 왔다고 하면서 아예 카타르에 그냥 눌러 살아라, 귀화해라, 꺼져라, 왜 오냐 뭐 이런 얘기들 많고 올 거면 잔뜩 쪄서 와라, 요요 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전에 김예원 씨, 이시연 씨, 은하 씨, 조나단 씨, 또 예인 씨, 일주어터 씨까지 저를 대신해서 배텐을 이끌어주신 스페셜 DJ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게스트들도 이분들 덕분에 섭외가 더 잘됐다고 들었는데 예, 감사합니다. 굴전님, 솔직히 카타르에 계시면서 한 번이라도 배텐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걱정은 안 되셨나요? 두 발 뻗고 잠 잘 주무셨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배텐을 하는 시간이 카타르로는 오후 4시 정도거든요. 제가 한창 중계를 하거나 아니면 중계가 없는 날 한창 놀러 다니거나 할 때라서 배텐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생방 때는 일단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생록방이 땡튜브에 올라오니까 그런 거는 확인할 수가 있긴 한데 생각보다 많이 안 보게 되더라고요. 배텐 기획의 문제인가? 배텐에 왜 손이 안 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쇼츠 같은 것들을 많이 봤어요. DJ 맞냐고 하신 분들 있고 그냥 너 안 내라고 하신 분들 있고 아무튼 몇 가지는 이제 봤고요. 또 이런 분들이 오셨어? 막 이러면서 저도 잠깐 보고 예, 그러다가 또 진행자가 제가 아니니까 나가고 막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자, SVB222님 무게가 늘어난 건 양손 무겁게 선물 들고 와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게요. 선물 기대합니다. 이번에도 청취자분들 위해서 선물을 몇 개 뭐 많진 않지만 가져오긴 했는데 나중에 풀어서 드려야겠네요. 그죠? 이번에는 그 축구가 어쨌든 축구 얘기가 메인이잖아요. 축구 후폭풍이 좀 있기 때문에 예. 굿즈를 많이 못 사왔어요. 예. 왠지 굿즈 보면 사람들이 더 화딱지가 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드티, 그 다음에 피켓티, 그리고 뭐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많지는 않고요. 어쨌든 제가 뭐 많이 사올 공간도 없고 그래서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7페이지. 아, 이걸로 그냥. 자,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무물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그 SNS로 많이 하잖아요. 그 바느질한 것처럼 이렇게 한 100개 올라와 있으면 되게 누르기 싫은 그 스토리. 거의 누른 적이 없는데 저는 이걸 오늘 방송으로 해보겠습니다. 공모이님, 16강 경기 승부차이 끝나고 조현우 선수 인터뷰하고 배디랑 김환 위원이 선글라스 끼고 계셔서 빵 터졌네요. 배디 아이디어였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누구 아이디어겠습니까? 예, 당연하죠. 근데 이제 마침 조현우 선수 인터뷰하고 저희로 이제 커트가 넘어올 것 같아서 이것은 그 선글라스 써야겠다. 그래서 가방을 뒤졌더니 마침 있더라고요. 그래서 꺼내서 김환 위원한테 갖고 있냐? 같이 흔들었어요. 당신도 있냐? 그랬더니 끄덕 하길래 쓰자.
그래서 쓰고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그랬고요. 사나이 컵님, 벨이 없는 동안 넉베이비 돌이었어요. 넉살이 선수 사인 유니폼을 은근 기다리던데 혹시 넉살 선물 챙겨오셨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돌아온 후 아닙니까? 2월 16일? 예, 축하드리고 유니폼을 그 뭐 선수들한테 사인을 못 받았어요. 왜냐면 선수들한테 이제 분위기가 좋아질 때쯤 특히 이제 막바지에 선수들 저희도 독점 중계니까 접촉이 어렵지는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다른 대회들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분위기 되게 좋아지고 선수들도 좀 그럴 때 가서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무리가 좀 그렇게 됐죠. 그래서 선수들도 4강 끝나고 거의 4강 현지에서 저녁 경기였는데 끝나고 밤 비행기로 막 유럽으로는 다 넘어가기도 하고 한국 쪽으로 복귀하는 선수들은 그 다음 날인가? 근데 그 다음 날이 진짜 다다음 날이 아니라 그냥 다음 날 밤 비행기, 새벽 비행기 뭐 이렇게 오니까 선수들을 마주치기가 어려웠습니다. 가서 대회 전에는 그 오픈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미디어랑 이제 접촉하는 타이밍인데 그때는 가서 대화도 하고 뭐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이제 나중에 정작 사인을 받으려고 하는 시간을 만들기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렇고요. 그리고 유니폼은 그래서 넉살에게 줄 건 없습니다. 콜백님, 이번 아시안컵에서 개인적으로 베디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경기는 뭐였나요? 제일 인상 깊었던 선수는요? 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뭐 사실 딴 나라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4강에서 탈락하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바로 이제 그 다음 날 다른 4강이 있었잖아요. 이란 대 카타르. 그 경기가 아마 이번 대회에서 제일 재미있는 명경기가 아니었나 싶고 예, 뭐 인상 깊었던 선수는 굳이 뭐 다른 나라에서 고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알타마리? 예, 우리나라에서 별명이 알타리 무던데 예, 알타마리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 상대로 메시 놀이를 한 장면들이 있었지만 예, 진짜 메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비 전술 잘 준비해서 잘 막고 잘 했으면은 충분히 막았을 것 같은데 아쉽고. 저는 조현우 선수 예. 절체절명 위기에서 대한민국이 16강쯤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현우 선수가 그걸 지켜냈고 8강에서도 떨어질 뻔했는데 그것도 지켜냈고 4강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고 예.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김승규 키퍼가 있었어도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장면을 슈퍼세이브로 만들어준 또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만들어준 우리 조현우 선수를 꼽고 싶고요. 그 다음에 2877님 역시 스포츠 경기는 예상할 수 없다는 게 재밌는 포인트 것 같은데 중계하면서 가장 몰입하고 긴장했던 경기는 뭐였나요? 우리나라 것들로 보면은 호주전이 제일 좀 긴장감이 느껴졌던 것 같고 8강전 그 다음에 16강 사우디전은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99분에 조규성 동점골이 들어가기 직전까지 진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아 여기서 이건 진리가 없다 라는 생각이 경기 전부터 계속 들었습니다. 사우디 경기를 아무리 봐도 도저히 질 구석이 안 보인다. 예, 이건 안 진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오 나도 이제 중계를 많이 했더니 신기가 왔나 이런 생각을 신기하게 하기도 했고 진짜 하나도 긴장 안 했어요. 16강에서는. 근데 호주전은 쭉 보니까 우리가 질 팀은 아닌데 왠지 이길지 안 이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그러다가 중간에 호주전에서는 한 세 골 더 먹을 만한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안 들어가면서 오! 혹시?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사실 그 경기는 진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4강은 킥오프하고 거의 한 10분도 안 돼서 졌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예. 이거 뭐 축구를 많이 보신 분들은 바로 느끼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결과가 이제 우리 쪽으로 많이 운이 따라서 이길 수도 있지만 이것은 졌다. 망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중계할 때도 되게 버벅거렸어요. 그때는. 이게 10년 전에 그 2014년 알제리전 월드컵 때 그때 느꼈던 그 숨턱턱 막힌 느낌 있죠. 아 이 경기 망했는데? 이런 생각. 그러면 막 공이 가는 쪽으로 이제
멘트를 하는 게 아니라 공이 없는 쪽으로도 막 눈이 가고 그래서 중계가 꼬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야? 왜 이렇게 서 있지? 이러면서 와! 이건 뭐야? 이러면서 이제 눈이 그러니까 공 쪽으로만 흐름대로 가는 게 아니라 딴 데 보고 막 있다가 예, 게임 터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결과가 좋았으면 뭐 더 좋았겠지만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레이시아전 3차전 조별리그 그거도 이길 것 같지 않은 느낌이 계속 후반에 들어가지고 그때도 기분이 되게 별로였어요. 자, 아무튼 축구 얘기는 지금 저 말고 다른 땡튜버들이 워낙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하고 H.O.T의 빛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6강은 정말 경기장 가는 호텔에 1층에 딱 내려온 순간 아 오늘은 뭐 질 수가 없네 막 이런 생각을 근데 이제 그 생각만이 아니라 오늘은 절대 안 진다라는 확신까지 신내림을 받아서 진짜 98분까지도 계속 이제 TVN 제작진 옆에 이제 표정은 이제 귀국이다라는 표정이었지만 이거 들어갈 것 같은 들어갔다 이 느낌. 호주전은 진짜 5-5 느낌이었습니다. 분명히 이길 텐데 분명히 이길 팀인 게 확실한데 왠지 현재 상태로 보면 모르겠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지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다가 사우디전 그렇게 간신히 이길 경기가 이길 팀이 아니었죠 사실. 호주도 그렇고 슈퍼볼 얘기는 하지 말고. 네, 돌리스 보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소화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배홀로 타임 배성재 컴백 기념 무물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질문에 대답을 또 하고 있는데 배살따님. 이번 중계하면서 실수할 뻔한 적 없으세요? 김환 위원처럼 화장실 가고 싶으셨다던가 박주 위원님처럼 선수 이름을 까먹었다던가 글쎄요 뭐 짜잘한 것들이야 중계 라이브 중에는 있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뭐 큰 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중계 환경 일정이 일단 좀 그 월드컵보다는 수월한 편이었기 때문에 예, 괜찮았어요. 좀 길긴 했지만 근데 이제 그건 있더라고요. 그 중계석 자체의 화면이 화질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월드컵 때는 중계석을 이제 한국 중계진이 보통 좋은 자리를 못 얻고 맨 위로 많이 쫓겨나니까 시야는 안 좋은 대신에 이제 화면은 클린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시야는 거의 뭐 미국 NBC나 뭐 스카이 스포츠 뭐 그런 수준의 최고의 명당 자리 중계석을 줬거든요. 아시안 컵이고 또 우리나라 경기를 우리가 중계하고 독점이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시야는 너무나 좋았으나 화면 화질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의외로 이게 안 좋고 또 그게 화면에 딜레이가 원래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현장 화면 딜레이가 좀 있어서 약간 불편함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얘기해도 뭐 어차피 그 불편함이 뭔지 아직 모르실 테니까 근데 이제 뭐랄까 그 화질이 약간 아쉬워서 왜냐면 선수들이 식별이 조금 안 되는 특히 알사드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은 굉장히 조그만데 그 너무 낮은 높이의 중계석이 있어서 먼 쪽에 있는 선수들이 잘 안 보여요. 그렇습니다. 배텐 딜레이나 신경 쓰라고. 알겠습니다. 아랫집 남자님 용구경이랑 예인이랑 배디 꿀빤다고 엄청 씹었는데 들었나요? 진짜 꿀빤 거 인정. 콧빨간 배충기님 꿀빨러가 되셨는데 출장은 정말 꿀이었나요? 제일 좋았던 에피소드 좀 풀어주세요. 뭐 꿀빨았다기보다 예 원래 사람이 이 정도 인터벌로 일해야 되는 거니까 사람답게 일했다 예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개인적으로는
과부하가 덜 왔다. 그리고 많이 잤다. 예. 예. 그래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구경을 할 시간은 없었고요. 아니, 있었는데 제가 그럴 정신이 없고 그냥 한 2, 3년 못 잔 잠을 거기서 꽤 많이 잤다. 늦잠을 많이 자고. 예. 그랬습니다. 꿀빤다 대화가 있나요? 들어볼까요? 베디를 보잖아요. 그쵸, 그쵸. 살이 점점 오르더라고. 얼굴 살이 점점 동그래지고 있어요. 아. 호텔에서 룸서비스 시켜먹으면서. 네, 그쵸. 중계 잠깐 하고. 그쵸. 자고. 그쵸. 쉬고. 그쵸. 같이 축구 보고. 그쵸. 같이 또 먹고. 와, 진짜. 아, 완전 꿀을 빨고 있습니다. 꿀벌이네요. 베디는 꿀벌입니다, 앞으로. 아, 저는 이제. 꿀벌은 열심히 일하는 직업이죠. 꿀벌은 여왕벌이 이제 앉아서 먹는 거고, 예, 꿀벌이었습니다. 아, 꿀 냄새를 맡긴 하지만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정영우 씨가 어쨌든 정확히 알고 있는데 룸서비스는 좀 많이 시켜 먹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경기 준비를 하면 호텔에 앉아서 계속 준비를 하는데 나가서 먹고 오면 시간이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날아가지 않습니까? 예, 바로 앞에 뭐 먹을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차 타고 나가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룸서비스는 많이 먹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월드컵 때만큼 양고기를 많이 먹진 않았어요. 초반에 좀 먹다가 이제 월드컵 때 하도 먹었던 곳이라서 그냥 호텔 방에서 요번에는 호텔에서 집 방콕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호텔에서 좀 많이 쉬면서 공부하고 먹고 뭐 이 정도. 예. 그렇고요. 박진영의 허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작했고요. 질문 8개.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컴백 기념 무물쇼로 여러분의 질문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굿가이 0801님. 카트레에 있는 양들 대충 몇 마리 잡아드셨나요? 배에 목장 하나 있나요? 이 말이야? 네, 그 쓰리포츠님. 입맛이 무난하고 가리는 음식 없다고 말씀한 적이 있는데 해외 음식들 안 가리고 다 잘 드시는 편인가요? 혹시 맛 없었던 음식이 있었나요? 멋있습니다. 고수를 제가 좀 못 먹는 편인데 뭐 아랍에서는 웬만하면 잘 먹습니다. 예. 아랍은 웬만하면 이제 뭐 술을 잘 안 팔고 뭐 돼지고기 같은 게 없는 경우는 있어도 고기나 뭐 양고기 뭐 음식들이 다 저랑 잘 맞더라고요. 허머스 이런 찍어 먹는 콩 갈은 거 이런 것들도 맛있고. 자, 양은 초반에 좀 먹었고 특히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만샤프 그 요르단이랑 이라크랑 뭐 여기서 세레모니 관련 논란도 좀 나온 적이 있었던 그거죠. 이렇게 다 같이 삥 둘러앉아서 어린 양 통구이를 이렇게 손으로 집어먹는 만샤프. 예, 그거를 제가 쐈어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예. 근데 거기 파시는 분이 사오시는 가이드께서 반말이면 모든 스태프들까지 충분히 먹는다.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말을 믿지 않고 아 무조건 한 마리로 해주세요 라고 해서 한 마리를 쐈거든요. 네, 반 마리가 통째로 남았습니다. 현지 사람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과욕을 부려가지고 지금 여기 스텝이 몇 명인데 그리고 내가 얼마나 먹는데 한 마리 했는데 반 마리도 좀 남았고 네, 나머지 반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막 그 같이 간 제 그 헤어 메이크업 스텝이 그 막 이렇게 따로 고기 발라가지고 다 얼렸다고 들었는데 수분에서 싸울 순 없고요. 육류니까. 호라웅님 이번 스페셜 DJ가 여섯 분인데 구성은 만족스러웠나요? 배디랑 친분 전혀 없다는 이시연 배우님하고는 진짜 인연이 없나요? 이시연 단독 초대해서 코너 좀 해주세요. 구성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거의 다 안 봐가지고. 근데 이시연 배우님 짤은 봤는데 아니 그 저지가 굉장히 탐나는 저지를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와 진짜 레어템들 갖고 계시구나. 그래서 레어템을 저렇게 좋아하시면 축구도 엄청 좋아하신다는 거고 야
야, 저런 분한테는 축구 저지를 선물을 하려면 시중에서 파는 걸 드려야겠구나. 레트로만 갖고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최신 바이에른 뮌헨 저지를 선물하려고 합니다. 사인은 없습니다. 못 만났거든요. 예. 그렇죠. 대단한 저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 축구는 안 보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 그냥 저지를 편해서 입는다? 아, 맞긴 하죠. 축구 저지가 진짜 편한 옷이에요. 땀 배출도 잘 되고. 아, 내 사인에서 주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투헬 거나 받아오라고. 투헬 거 받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코리아1004님 중계할 때 가장 열받은 순간, 가장 좋았던 순간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라고 하셨습니다. 뭐 좋았던 순간을 꼽는다. 좋았던 순간은 바레인전 외에는 거의 없지 않나요? 1차전. 1차전 이후에 이제 되게 좋았던 안 죽어요. 죽지 말라고 할까봐. 예측이 가능하지. 건강보단 일이죠. 예. 아무튼 제일 재밌었던 순간은 K리그 린가드 영입설. 이것이 서울에서 날아왔을 때. 그래가지고 린가드가? 하면서 서울에다가 서울의 친분 쪽으로 확 그 국제 문자로 확인도 하고 예 그랬습니다. 그때 신났고요. 그 다음에 열받은 순간은 뭐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멘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무 다 축구 얘기네. 아, 박지원님. 베리가 다이어트한 이후에 골대녀에서 멋있는 척하고 다닌다는 폭로가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명 부탁드립니다. 이은영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봤어요. 예, 근데 혹시 MSG란 참 예. 멋있는 척을 해본 적이 없는데 뭘 들어봐 다 들었다니까. 예, 멋있는 척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지험담은 잘 보내라고 하신 분이고. 예, 이은영 씨, 이은영 씨 그걸? 알려진 거야? 네. 아, 축하드립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더 험한 말은 안 할게요. 은영님. 자, 그 다음에 준호... 아, 이건 넘어가야 돼. 너무 많다. 축구 얘기가. 문한솔님. 출장 갈 때 귀여운 흰둥이 물범 인형 가져갔나요? 혹시 가져가셨다면 인형을 본 동료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가져갔고요. 뭐 카테르는 이 친구가 한 세 번째 온 거라서 되게 익숙할 거고 동료들은 못 봤고요. 당연히 호텔 혼자 썼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이제 방을 매일매일 이제 청소해 주잖아요. 청소하시는 분이 가끔 웬 인형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한 것인지 침대 한가운데다 이렇게 올려놓을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저기 고정적으로 저쪽 구석에 있는 책상 위에다가 올려놨었는데 걔가 침대 한가운데. 그래서 퇴근하고 중계 마친 다음에 딱 들어오면 걔가 침대 한가운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런 생각을 했죠. 아이랑 왔나?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러브홀릭 인형의 꿈, 세컨보이즈 궁금해. 아, 세 장이구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 텐 카타르 다녀와서 여러분께 또 혼자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임태하님, 이번 NFL 슈퍼볼 샌프란시스코 49ers 대 캔자스시티 칩스 경기 보셨나요? 중계 끝나고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셨나요? 아, 이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그 중동 왔다 갔다 할 때는 항상 밤 비행기, 새벽 비행기이기 때문에 요 시간을 잘 봐야 되는데 제가 출국하는 날, 입국하는 날 요 시간을 계속 디테일하게 체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12일 밤, 그러니까 13일 새벽 2시 비행기였거든요. 근데 이 슈퍼볼 날짜를 보니까 12일 새벽 2시 반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이게 미국이면 지금 시차가 이게 어떻게 되겠나 계산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근데 원래는 제가 12일 밤, 네, 11일 밤, 그러니까 12일 새벽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오는 거였는데 운 좋게 하루를 밀어놓고 온 거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 원래 비행기를 탔다면 끔찍할 뻔했죠. 끔찍하게 슈퍼볼을 못 볼 뻔했는데 물론 보고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지만 아 이번에는 칩스를 꺾고 49ers가 우승을 하는 분위기였고 실제로 출발도 괜찮았고 4쿼터까지도 그래도 괜찮은 3쿼터에 잠깐 따라잡히긴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당연히 다 봤습니다. 전 이거를 위해서 게임 패스를 매년 결제하기 때문에 이건 월드와이드로 언제든지 볼 수가 있거든요. 어디서든지. 그래서 그걸로 봤는데 보다가 굉장히 열받았죠. 연장전까지 가서. 이 마홈스의 전성기에 49ers도 하필이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예. 거기 또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오고 비욘세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또 어셔가 하프타임 쇼 하고 예. 하프타임 쇼를 어셔보다 더 잘할 것 같은 분들이 막 거기 관중석에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정도면 된 거? 아 더 해야 되나? 네, 어셔 언제적 어셔냐고 하시는데 원래 하프타임 쇼는 조금 그런 얘기를 듣는 분들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전 세계가 또 보는 하프타임 쇼이기도 하니까 미국 깡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테일러 스위프트의 블랭크 스페이스 비비지 매니아 듣고 오겠습니다. 너무 날방이라는데 두 곡을 붙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몇 개 정도 남겨지? 한 두 개 정도 주시면. 해성재 텐. 자, 2월 18일 일요일 방송 함께 오겠습니다. 키주킴님, 카타르에서 단둘이 있을 때 더 어색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김환 대 박주호. 세 분 많이 친해졌나요? 한 달 동안 뭐 거의 가족처럼 부대꼈기 때문에 뭐 어색할 틈은 없습니다. 예. 잘 지냈고. 예, 또 맛있는 거 많이 먹었고 또 중계 축구 얘기 많이 하고 뒷담화도 많이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축구가 카타르 현지 그 아시안컵 이번에 우승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높았는데 4강까지는 갔어도 마무리가 지금 후폭풍까지 이어지고 막 그러면서 뭐 할 얘기는 참 많았죠 셋이서 예. 박주 의원은 조세호 씨 닮았다. 김환 의원은 남창희 씨 닮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하다가 또 분위기 한국 축구 분위기 안 좋아서 말고 뭐 이랬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야 이제 농담들 하는데 독점 중계일 때 농담을 하는 것은 또 한정적이거든요. 예, 되게 좋아야 할 수 있어요. 예. 조남지대와 함께했고요. 그다음에 유희라님 결승 준결승전 이후에는 좀 실시간이 있었나요? 결승까지 호텔 예약해두셨다고 하던데 남은 기간 뭐 하셨나요? 어디 관광은 안 했나요? 다른 그 멤버들이래 다른 스태프들이랑 뭐 출장 같이 가신 분들은 관광을 꽤 많이 하셨는데 관광이라기보다 이제 카타르 시내죠 도하 시내 시내에서 이제 구경할 곳들은 중간 중간 가시고 음식도 드시고 그랬는데 저는 주로 이제 호텔에 있었습니다. 예. OTT를 많이 보고 예. 그랬죠. 살인 장난감 예. 재밌게 봤습니다. 그렇게 읽는 거 맞나? 살인자 악난감인가? 살인자 이응난감. 근데 살인 장난감이죠. 예. 룸서비스를 먹으면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카타르 다녀와서 이제 강점기 시작을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살인 이응난감을 읽어달라고요. 살인장 이응난 살인자 이응난감. 아 그래요? 몰랐습니다. 살인 양난감. 양은 많이 안 먹었다니까요. 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 이응이요? 살인자 이응난감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만화였는데 만화는 이렇게 하면은 세로로 살인 장난감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다른 내용이 된다고 작가가 일부러 의도를 해서 썼다고 하죠.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 한 곡만 들은 걸로 편집해가지고요. 끝곡으로 비비지 매니아 나가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자 배성재 텐 2월 18일 방송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무물사연 보내신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관절 건강 기능식품을 보내드립니다. 자 당첨자는 선곡표를 확인해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비비지 매니아입니다. 그리고 배텐은 내일부터 완전 정상 영업 들어갑니다. 야한 꿈꾸세요. 고생했습니다. 네. 아 수영 매일 밤 보시고요. 오늘 저는 생방 안 합니다. 오! 이거 들고 오면 다들 기대감이 있잖아 이제. 기대감을 또 깨는 재미도 있지. 당첨자에게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연예인들이 보니까 좀 민망하네요. 잡상이니 잡상이니 뭐. 공식 티셔츠 금박이 있어서 청춘이 아저씨니까 아저씨 스타일 옷을 사왔어요. 좀 작은 거 아니에요? 어? 안 작어. M이야 M. M이면 L보다 조금 크더라고. 거기가. 왜냐면 내가 L을 입으니까. 왜 창피해요? 그다음에 후드티.
안 산다고? 라디오 홈쇼핑. 이거는 L입니다. 그래서 아마 X라지가 맞을 것 같아. X라지나 나한테도 맞을 것 같아, 이건. 홈쇼핑. 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런 핏. 어떠세요? 아니, 오늘따라 그 사람이 많이 있으면. 왜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해? 이런 핏. 중고 안 산다고? 한번 입었는데 중고야? 괜찮지 않습니까? 해성제 실체 푸드티. 룩북. 응? 저 빈손질 좀 잘 해. 저희가 낼게요. 대포장. 네. 아 맞다. 너네 초콜릿 먹어. 초콜릿은 여러분이 먹어볼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시리아에서 유명한 브랜드. 땅콩 초콜릿. 오~ 궁금하다. 시리아에서 되게 유명한 브랜드래. 그래서 시리아 그 카타르랑 두바이랑 헝가리에만 매장이 있다고 그러고. 감사합니다. 그냥 딱 생긴 맛이야. 생긴 대로 맛이. 색깔 하나 지금 먹어. 땅콩이 들어있나? 뭐 땅콩이 안 들어있어. 너 밀크 먹었냐? 네. 밀크는 땅콩 잼 같은 거 들어있어. 다크를 먹어야 돼. 너무 있어요. 땅콩 있네. 밀크에도 있어요. 어떠세요? 개똥 같죠? 밀크 초콜릿은 땅콩 있어. 캔 사료 먹은 개똥 같고 다크 초콜릿은 그리고 집에서 한가할 때 하시라고.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 퍼즐? 퍼즐이에요? 퍼즐. 여기가 그나마 우리나라한테 제일 기분 좋은 장소 아닙니까? 16강도 갔겠다. 그리고 16강, 요번에 16강에서 사우디를 여기서 또 이겼겠다. 대한민국 축구의 파락군. 성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 조규성 스타디움. 세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그 모로코의 커피 브랜드인데 바샤라고 진짜 맛있더라고. 싱가포르 진짜 많은데. 싱가포르? 이거 우리나라에 이제 곧 들어온대. 네 맞아 들어와 이번에. 거기 얘기하더라고. 거기 매장에 있는 매니저가 곧 사우스 코리아에 들어간다고.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곧 들어와. 곧 들어와. 감사합니다. 저건 모로코 브랜드야. 마라케시 뭐. 모로코? 그거는 약간 체리 향 나는 커피고. 아 나는 이제 알겠네. 여자들은 핸드크림. 감사합니다. 아이레도요. 뭐 근데 이게 뭐 거기만 파는 거예요? 아이레도 전세계 다 팔지. 뭐 아랍 거 아랍 핸드크림 써줄게. 아니 뭐 아랍향으로 줄게. 아니 무슨 특별한 게 있는 거예요? 아랍향으로 줄게. 그냥 주세요. 아랫단이 어디 있어요? 모하비 고스트. 감사합니다. 뭐 할래? 골라. 뭐있어다 있어. 모든 종류. 뭐야? 블랑시랑 그
나튤립이랑 이게 뭐냐? 이름을 까먹었다. 뭐가 이런 어디서 뭐? 랑신 두 개 이렇게 왜 안 써 있어? 아 집시 워터, 집시 워터 좀. 아이고 뭐야? 이게 모합이라고 읽어요? 모잡이. 모합이고 그걸 모잡이라고 읽으면 얼마나 그따위 읽을 거면 나한테 물어보고 있든가. 녹음 다 되잖아. 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거 왜 향이 안 써 있지? 써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건가? 이거 아니야. 이게 뭔데? 이건 블랑쉬. 뭐야? 모아비 고스트. 집시 워터. 뭐야? 이게 뭔데? 논리에서 뭐라고? 몰라. 일단 하십시오. 와, 뭔데요? 감사합니다. 골랐니? 네. 뭐 골랐어? 이게 뭐지? 블랑시? 블랑시. 그래. 왜 집시한 거야? 뭐 없어? 아 있었네. 이주워터님은 이걸 드리면 되겠지? 오늘 오신 거지? 네네. 중동 냄새가 나는데 형님? 아, 너랑 같은 거야? 진짜요? 그치 지금 약간 중동 냄새지? 너무 해골물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 너 이거 봐봐 나 지금 뿌렸는데 궁금해 하지 않아? 그치? 약간 진짜 해외여행 온 느낌인데 그건 나랑 같은 거야 이게? 근데 같은 거네 아니다 왜? 네? 나 지금 잘못 생각했어 육조터이고 핸드크림인 것 같아 맞지? 이게 써왔네 개수가 안 맞으면 나중에 곤란하니까. 여러분 이거 다시 중독 냄새 다시 가져가셔야 되면. 아니 여기 또 있어. 저희가 아직 안 뜯었습니다. 아니 뭐 그건 맞아. 개수 맞네. 맞아 핸드크림 드려야 돼. 모아비 고스트 드리면 되겠지. 중동이야. 중동이야. 여기 핸드크림도 발라볼까? 중동이야 난지. 중동이야 중에 너 조중동이래. 근데? 어 핸드크림도 중동이야. 진짜요? 조중동. 조중동 작가 시사 작가로 그러네 시사네 AM 가야겠네 메이저 작가네 조트님에게는 만날 수 없으니 임의로 고르시라고 해요. 아 임의로 드려야겠다. 임의로 고르다는 말은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네. 저거. 이거 선물했어. 응? 그 옛날에 온 건데 오빠. 저희 그
선물이 와서 한번 보시라고. 어, 일주일 톤이 왔다. 어? 응? 왔어? 네. 임의로 고르실 수 있겠네. 지금요? 네.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뭐야? 오세요. 그럼 저 왜 와요? 하고 가세요? 아니, 왜요? 네? 수영 중계하러 가야 돼. 아, 진짜요? 네. 핸드크림 하나 부르시겠습니까? 어, 진짜요? 네. 왜, 카타르 건가요? 아니, 바이레도 거예요. 어, 감사합니다. 카타르, 바이레도가 글로벌 브랜드 아닙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카타르의 제일 양질의 제품이 들어간대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뭐 하시겠어요? 고를 수 있어요? 아니요, 그냥 이거. 아니, 뭔데요? 몰라요. 뭐 그냥 눈. 뭐가 달라요? 아니요, 다 이름이 달라요. 어떤 건 중동. 집시워터. 별론데? 왜 그런데? 어, 이거 향이 집시요? 집시워터 향이 얼마나 좋은데? 뭔가 결혼 못할 것 같은 향. 이게 탓이 아니잖아요. 어, 오, 향 좋죠? 네. 집시워터 향 되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손에 바르면 마치 향수를 뿌린 것 같은 느낌? 너무 방문 판매 느낌인가? 살 것 같아요. 오빠 그럼 이것도 받으세요, 저거. 뭐? 상장. 이거? 네. 네. 오빠한테 왔던 건데. 오. 좀 남자 냄새가. 김호? 이분 감독님이시잖아. 네, 괴물도. 남자 냄새 아니야? 뭔가 어른 남자. 봐봐. 어른 남자 냄새. 어른 냄새, 목욕 텐트 스킨 냄새. 중동 냄새. 어, 이것보다 이게 그니까. 중동 냄새는 뭐죠? 지역 차별 아닌가요? 어, 아니, 지역 차별. 아니, 모하비 고스트니까 사막. 어. 어, 이 뭐야? 식사하네. 또 이렇게 받아가네요. 자동차 아닌가? 네네. 백 투 더 퓨처. 오. 반응 너무. 그러니까 죄송해요. 그걸 잘 몰랐어. 기계적인 리액션. 그동안 배틀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끌어왔다고 보니까. 시간을 갈게요. 감사합니다. 아, 초콜릿도 좀 있어요. 아, 아니요, 아니요. 시리아에서 유명한 초콜릿. 왜 지금은 이번 주 아니에요? 네, 먹으면 안 돼. 아. 하나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하나는 괜찮아요. 그럼 카메라 좀 꺼주세요. 네, 네, 네. 아시죠, 아시죠. 뭐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카타르에서 사오셨어요? 네. 아, 진짜요? 시리아. 시리아에서. 저거는 소설에만 있대요. 네. 어. 이거 먹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나 꺼스트 드세요. 아니, 언제 오셨어요? 어제요. 아, 진짜 피곤하셨죠? 괜찮아요. 오신 김에 생방하고 가시면 되는 건데. 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뭐가 내 거였지? 아, 그럼. 자, 그러면 좋은 시간 보내시고. 아, 네. 조심히 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조심히 하세요. 일주일 네. 동안 잠깐 소통 방송을. 저요? 원하실까요?